저는 매드TV의 이제 픽서 메들리를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. 그 곡들을, 기존에 있는 곡들을 편곡해서 하나의 메들리로 길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. 매드TV는 뮤직, 아트, 드라마, 댄스라는 이 이니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 제일 첫 번째 곡이 인크레더블의 그 메인 테마곡을 작업을 했고, 그 다음이 이제 업이나 업의 메리드 라이프, 그리고 몬스터 주지크에서의 또 메인 멜로디, 그런 메인 곡을 편곡을 했고요. 그거랑 코코랑 토이스토리. 일단 저는 편곡 작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기존의 원곡의 분위기를 모두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리고 그 곡들을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익숙하게 듣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했고, 사실 원곡의 편성과 제가 바꾸고자 했던 편성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괴리감을 제가 있는 가지고 있는 편성들을 가지고 채우는 거에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후반부에서는 이제 음악 감독님이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드럼 소리를 넣어주시기도 하고 또 기타 소리를 넣기도 하면서 되게 최종적으로는 풍성하고 저희가 원했던 소리가 잘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힘들었던 점은 그렇게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 제가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냥 되게 아주 먼 꿈으로서 픽사에서 음악을 만들어보고 싶다, 픽사의 애니메이션에 내 노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생각보다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그냥 저희 학교 안에서, 왜냐하면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냥 저희 학교에 뭐 작곡 학부생이나 뭐 관현악 학부생끼리 이렇게 조그맣게 영상을 찍는다, 그런 느낌일 줄 알고 이렇게 그런 걸로 알고 들어오게 되었는데, 들어와서 이렇게 현장을 파악하고 지내다 보니까 상당히 정말 전문적이고 대형의 프로젝트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되게 놀랐어요.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고, 그래서 이렇게 크고 전문적인 프로젝트에 제가 들어있어도 되는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, 하지만 이렇게 잘 끼워주셔서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.